이어폰 끼고 옆으로 자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왔던 이런 베개 핸들에 있더라고요. 핸들 베개 리얼 리뷰 오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쯔입니다. 여러분의 주무시는 방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엎드려서 자거든요. 근데 이 엎드려서 자는 게 되게 안 좋다고 해요. 근데 제가 임신했을 동안에 엎드리지 못하니까 출산하고 나서 그동안에 엎드리고 싶었던 걸 다 엎드리는 건지 항상 엎드려 자거든요. 근데 이게 목이 이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일어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담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제가 엎드려서 자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저처럼 천장 보고는 못 주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핸들 베개를 찾아봤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가 옆으로 잘 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엎드려서 자는 습관에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한번 사용해봤는데 너무 편한 거 있죠? 옆으로 자면은 베개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졌어요. 오늘 한번 기존에 쓰던 베개랑 어떤 식으로 옆으로 누웠을 때 얼굴 눌림을 예방해주고 편안하게 목을 잡아주는지 싹 보여드릴게요. 피곤한 거 잠으로 푸시는 분들은 핸들 베개 꼭 쓰고 싶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선물하기도 좋은 상자에 담겨온 오늘의 핸들 베개. 솜이 아닌 메모리폼 베개라서 내 체형에 맞게 쏙 들어가며 자는 내내 어깨부터 편안히 잡아줘요. 메모리폼 덕분에 편히 자니까 자다가 중간에 깨는 일도 없고 아침이 더욱 개운해졌어요. 말랑말랑해서 위를 보고 누워도 편한 자세. 인체 공학적 디자인과 무엇보다 목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세상 포근하게 누울 수 있답니다. 목에서 어깨 내려가는 부분이 딱 누웠을 때 너무 편안하게 감싸져요. 옆으로 누웠을 때는 가장 좋은 점이 이 귀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 얼굴도 전체적으로 짓누르지 않아서 주름까지 예방해주는 자는 방법이에요. 베개에 눌리는 얼굴 때문에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거 너무 편해서 진짜 신세계네요. 베개 높은 부분의 지지력이 목을 받쳐주다 보니 그동안 잘못된 자세로 자다가 담 걸렸던 목 통증이 사용 일주일째 없어졌네요. 다양한 수면 자세 중에서 얼굴이 눌리지 않으면서도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제가 사용하던 옆잠 베개예요. 제 최애 베개긴 한데 이렇게 얼굴 다 눌리고 저는 남편이 코골아서 에어팟 끼고 자거든요. 옆으로 누웠을 때 에어팟이 항상 귀에 눌려서 새벽에 귀 아파서 깨고 솜으로 되어 있다 보니 눌려서 너무 얇아졌기 때문에 목 부분을 하나도 받쳐주지 못해요. 특히 에어팟 꼈을 때 진짜 불편해요. 이 베개가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다리 올릴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누웠을 때 에어팟이 걸리적거려 빠지게 되고 옆으로 자기에는 불편해서 계속 엎드리는 것 같아요. 닥터 핸들 베개는 목이 편한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처럼 에어팟 끼고 자거나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닥터 핸들 H 필로우로 더욱 편안한 잠자리 만들어 보세요. 전 오늘도 꿀잠 자러 갈게요.